향해 달려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지 훈련의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고등부 4강 첫 경기 대전 한빛구와 경북 포항 여전고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게스터 강영호입니다. 네, 현재 4강 네, 그리고 이어서 대전 한빛고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현우 골키퍼, 이채연, 양자인, 이은솔, 고은솔, 양서영, 이정인, 황수연, 여우진, 박찬경, 강민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경북 포항 여전고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문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서희 골키퍼, 이선빈, 엄민경, 신다혜, 김지윤, 배윤경, 정유진, 박현서, 김신지, 이하은, 박성화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출발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북 포항 여전고와 대전 한빛고의 4강전 첫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북 포항 여전고, 화면 오른쪽에 대전 한빛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체고, 오, 지금은 라인 쪽 좋은 돌파 이은솔. 이은솔이 왼쪽으로 봤고요. 이정인 라인 박스 안쪽까지 진행. 왼발 앞쪽에 살아있습니다. 슛, 수비 골절, 슛 넘어갔어요. 한빛고의 이정인. 한빛고가 전반 4분 만에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전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전고의 좋은 수비, 마지막 이정인 선수가 슈팅을 날렸는데 골대를 살짝 넘겼습니다. 전반 초반 위기를 넘긴 포항 여전고, 이번엔 포항 여전고의 공격. 한 번에 이하은이 박스 오른쪽에서 따라갑니다. 이하은 뒤쪽으로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좋은 수비 보여주는 최현우. 얼리 크로스를 가져갔는데 최현우 선수가 잘 나오면서 타이밍 맞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바운드 되면서 이 정유진 선수의 머리를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협력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대전 한빛고. 전방으로 연결, 박사쪽 여기서 오른발 슈팅 나가냈어요. 최현우, 이하은 수비 뒷공간을 이용해서 오른발 슈팅, 또 한번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하은 선수를 놓쳤거든요. 대전 한빛고 선수들이 이하은 선수를 놓쳤는데 이하은 선수가 오른발 슈팅. 왼쪽에 강민아가 박스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강민아와 정유진 공을 가져왔고, 오른쪽 양서영 박스 안쪽에서 양서영 왼발 막아냈습니다. 포항 여전고의 좋은 수비. 한빛고 선수들은 이런 장면을 계속 기다려왔었거든요. 방금 수비의 패스 미스, 이 한 번에 이러한 기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한빛고 양서영 선수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 그리고 수비에 좋은 클리어를 얻었습니다. 김신지의 오른발 슛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김신지의 마지막 슈팅과 함께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대전 한빛고와 경북 포항 여전고의 전반전이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 한빛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과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의 포항 여전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땅볼로 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마지막까지, 여기서 오른발 슈팅!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하은 선수가 위협적인 순간을 한 번 더 만들어봤습니다. 배윤경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하은에게 이 절묘한 패스를 줬거든요. 후반전 앞쪽으로 좋은 턴 김지윤이 다시 송나경 높게 헤더, 골퍼스 맞았습니다. 가장 위협적이었던 순간 정유진의 헤더. 네, 지금 정유진 선수 빛고고요. 최현우의 골킥 뒤쪽으로 흐릅니다. 이선빈, 오, 지금
위협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선빈의 치명적인 미스. 그 미스를 이정인이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포항여전고는 이러한 실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에서 이정인이 엄청난 스피드로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양서영이 왼발로 슬로패스 박스 안쪽까지 중심의 휘슬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방금 왼발로 절묘한 슬로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대전 한빛고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양서영 선수 절묘한 패스, 그리고 송나경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후반 44분 최고의 기회. 박찬경 오른발 넘어갔어요.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박찬경. 대전 안믿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입니다. 완벽한 페널티킥 찬스 여기서 떠버렸습니다. 박찬경 한 번에 골대 앞까지 갈 수 있는데요. 올려줍니다. 떨궈졌고요. 오른발 슛! 나왔어요! 박수정의 위치 선정. 그리고 최현우의 선방 또 한 번 빛이 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떨궈졌고요. 박수정이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김신지의 오른발 골문 앞쪽 헤더 들어갔어요.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장면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당탕탕하는 사이에 이 대전 안빛고의 단단했던 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김지윤의 날카로운 코너킥. 그리고 혼전 상황. 네, 지금 50번 김지윤 선수로 보이죠. 김지윤 선수의 헤딩이 이 최현우 선수의 손에 스치고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1대 1. 한번 툭 치고 한번 접었습니다. 이선빈 여기서 오른발 역금을 때렸습니다. 위협적인 공격 계속해서 피니시까지 성공시키는 포항여전고.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위협적인 오른발 슈팅 김신지 박스 오른쪽으로 달려갔고요. 뒤쪽 내준 볼 얼리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안정적인 캐칭 최현우. 여기서 얼리크로스 높게 갔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고등학교 골키퍼들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최현우 골키퍼 정말 안정적으로 잡아줬습니다. 왼쪽 박수정이 김신지에게 이번에 왼쪽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박수정 박사죠 왼발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방금 송나경 선수를 바라봤는데 이 박수정 선수 박스 안쪽만 들어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왼발과 오른발 모두를 사용 슬금슬금. 그리고 뒤쪽 오른발 슈팅 막아냈어요. 네, 김신지의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대전 안빛고의 최현우가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최현우 선수 이 손에 맞고 들어갈 뻔했는데 이 골대 골라인 바로 앞에서 이 앞에서 공을 건져냈습니다. 최현우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지금은 왼쪽에서 박수정 박스 왼쪽 왼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정의 위협적인 크로스. 박수정과 송나경
이 선수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요. 박수정의 박스 안쪽 움직임 왼발로 들어오는 송나경을 보면서 그대로 넣어줬는데 살짝 높았습니다. 헤든 볼 좋은 트래핑 보여줍니다. 김신지 한 번에 반대쪽 반대쪽 박수정 받고요. 박수정 박스 안쪽 박수정 왼발 나이스! 최현우가 팀을 위기에서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어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양서영. 네, 이런 거거든요. 최현우 선수가 이 위기에서 팀을 살려놓자 양서영이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원점. 여러분, 이런 4강 경기, 정말 치열한 4강 경기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임지원 선수의 이 미스가 치명적이었고요. 양서영 선수 이 후반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번엔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트래핑 한 번에 골대를 마칩니다. 이현정. 네, 방금은 크로스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더니 골퍼스를 맞췄습니다. 네, 지금 위협적인 이현정. 현재 정규시간 1분가량 남은 가운데 스코어 1대1. 박스 오른쪽 돌파됐습니다. 한 번에 크로스 헤더 최현우 다시 한번 최현우가 좋은 선방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선빈의 헤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방금 속도 죽이면서 골키퍼가 당황할 수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옆쪽에 지금 모여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현우 선수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팀 선수와 넘어지면서 충돌이 있었고요. 네, 최현우 선수 이번 경기 정말 슈퍼 히로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1대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는 승부 고은솔과 김서희. 고은솔의 오른발 들어갔어요. 구석을. 네, 방금은 김서희 골키퍼 박수정의 도움닫기 오른발 나왔어요. 최현우 승부차기까지. 네, 지금 이정인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서희 양팀 골키퍼 엄청난 활약. 주인공 김지윤 최현우 김지윤 오른쪽 골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키커의 실패가 양서영 오른발 옆금을 들어갔어요. 완벽한 킥 대전 한빛고의 양서영. 이현정 오른발 최현우가 나가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최현우였습니다. 네, 경기는 이렇게 해서 네, 경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전 한빛고가 고교축구 최강 경북포항 여전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서 결승전에 먼저 자신의 팀의 이름을 새겨놓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